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사도 바울이 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악한 자, 강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질투하는 자, 시기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바람이 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높이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은 곳, 감옥에 갇힌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